자, 우리가요, 워크스페이스 정렬하는 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워크스페이스를 정렬을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여러분이 등록한 자기가 이름 등록한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이름 등록한 걸 다시 누르잖아요? 한번더 누르잖아요? 그러면, 정렬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오픈 한번 할게요. 파일에 오픈해서 우리가 실습예제 작업 중이라 곧바로 실습예제가 뜰 텐데요. 실습예제 샘플에서 2-3번. 어? 잠깐만요. 2-2번은 뭐지? 요거 먼저 합시다. 2-2번. 요거로, 우리가 이제 이동하고 복사하고 하는 거한번더 연습을 해보면요. 자, 이동하고 복사할 때요.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투명할 수 없도록 잠겨 있다.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잠겨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걸 투명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배경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을 땐 우리 조금 전에 했었던 매직 이레이저죠. 매직 이레이저로 옵션 잘 신경 써서 클릭하면 될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좀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음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잘안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지워 주셔도 되고. 연습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여기 다 찍혀 있네. 자, 그러면요. 빨간 사과가 밑에 그, 3개가 더 있게 되려면 아래쪽에 빨간 사과가 3개가 디자인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툴 중에 사용 안 해본 거 해볼게요. 왼쪽에 세 번째 있는 거 중에 이제 라쏘가 있고 폴리그널 라쏘가 있고 마그네틱 라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라쏘 써볼게요. 뭐 올가미 툴이라고 부르는데 빨간 사과를 이렇게 감싸줄게요. 빨간 사과를 넉넉하게 감싸도 되는 것이 주변이 이제 투명해요. 주변이 투명하니까 넉넉하게 감싸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감싸줬으면은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셀렉트 영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이동할 때요. 원래는 무브 툴 누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배웠거든요. 컨트롤 누르고요. 이동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 이동하면 안 되죠. 복사도 돼야 되죠. 복사하는 게 Alt예요. 그래서 Alt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집어서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놓으세요. 한번 딱 놨어요. 자, Alt 컨트롤 이동했어요. 자, 마우스를 먼저 손에서 떼고 그리고 나서 Alt랑 컨트롤을 떼면 돼요. 저기 단축키 먼저 누르고 마우스를 찝어서 내리세요. 알트 누르고 컨트롤도 누르고 그리고 사과를 찝어서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우스를 뗐다가 한번더 알트 컨트롤 이동하고요. 한번더 알트 컨트롤 이동하면 사과가 세 개가 만들어져요. 예, Alt가 복사되는 거. 근데 Alt가 아무 때나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툴이 선택 관련된 툴이죠. 선택 툴 사용 중에 복사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는 컨트롤 누르는 게 먼저예요. 컨트롤 눌러야만이 이동 기능이 돼요. 이동 기능이 됐을 때 Alt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동 기능이 없을 때 Alt는 의미가 없어요. 이동 기능이 있을 때, 그래서야만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정답이에요. 똑똑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셀렉트 맨 마지막에 작업한 게 깜빡깜빡거리고 계속 셀렉트로 남아 있어요. 이건 지워주셔야 되는데요. 단축키를 알아보면은요, 이게 지금 셀렉트라고 했기 때문에 메뉴에서 셀렉트 쪽으로 가면 셀렉트를 없애는 기능까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 단축키 외워야 되니까 일단 어떤 건가 확인만 해보면요, 이름이 디셀렉트라고 불러요. 셀렉트를 해제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컨트롤 D를 모르면 큰일 나요. 디셀렉트의 앞에 이니셜 D예요. 컨트롤 D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럼 셀렉트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때 중요한 거는요. 셀렉트를 없애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셀렉트를 없애주지 않으면 어떠한 그 잘못된 그 결과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렉트를 없애준다, 디셀렉트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음 깊이 새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셀렉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레이어로 돌아오세요. 자, 셀렉트가 모두 해제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이제 레이어로 가는 거예요. 레이어는 0이 되었어요. 레이어 우리가 0으로 만든 척이 없는데 0이 됐어요. 어느 순간 레이어가 0이 됐냐면요. 매직 이레이저로 맨 처음 한번 누르는 순간. 매직 이레이저로 맨 처음에 누르는 순간 된 거예요. 레이어 패널, 이제 히스토리 패널에 보면 오픈 바로 밑에 매직 이레이저 사용한 기능. 바로 그 순간에 레이어 0이 된 거예요. 이 순간에 레이어 0이 된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요만큼 해놨는데, 자, 우리가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어져 버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뭐, 디자인할 때 무슨 필요가 있다라고 쳐요. 어떠한 필요가 생겨서 이 레이어 0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됐으면 좋겠다.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쳐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돼야 되는데, 레이어 0이 돼서 참 슬프다. 백그라운드 오셨다. 오셨다. 아니에요? 우리 팀 아닙니까? 지금은 삐리리리 해야 되는데, 예, 뭔가 느낌이 촉이 안 좋아요. 자, 레이어 0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불금이라 안올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한번 마시면 끝장나니까. 자, 레이어 0이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레이어의 이름은 정자로 되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 이름은요, 이탤릭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문 계열의 그 영어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탤릭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백그라운드라는 글자가 이탤릭체가 돼야 돼요. 지금 가짜로 하려면 솔직히 더블 클릭해서 영어로 치면 돼요. 근데 영어로 치면 얘는 정자거든요. 이탤릭체가 아니거든. 가짜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진짜로 되는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레이어와 관련된 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레이어거든요. 자, 지금 계속 레이어 하는데 메뉴가 있어요. 메뉴 자체가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 여기서 자, 일반적인 평범한 레이어 0이 감투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평범한 레이어가 감투를 쓰는 거기 때문에 new로 가면 돼요. new. 여기 가면 두 번째에 있네요. background from layer. 이걸 누르면 정말 이탤릭체 백그라운드가 돼요. 약간 살짝 기울여져 있죠? 여기 안써 있으면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 안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안 쓴, 흔히 써야 이게 단축키가 있는 거지. 뭐 뜨만 뜨면 쓰면요 단축키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 툴로 우리는 이동 툴 사용하지 않았죠? 이동 툴 대신에 컨트롤 단축키를 사용했었어요. 컨트롤 단축키를 사용하면 선택 중에도 이동이 되는데 이때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도 눌렀지만 복사하기 위해서 Alt까지 눌러서 작업을 했더라. 여기까지 일단 녹화 꺼야 되겠네요.